안녕하세요. 강사입니다. 오늘은 다른 사람의 눈을 신경 안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. 하나는 항상 남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써줘서 자신이 없는 사람.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자신만만 행동 사람입니다. 이 두 명의 차이는 뭘까요? 인간은 선천적으로 받은 공포가 두 가지 있는데요. 하나는 높은 데서 떨어지는 공포, 두 번째는 큰 소리 들었을 때 그 느끼는 공포, 이 두 가지입니다. 그 이외의 공포, 예를 들면 뭐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, 이런 공포들은 후천적 공포이기 때문에 빼낼 수가 있거든요. 짧은 동영상입니다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세 가지의 첫 번째는 아무도 당신에게 신경 안 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. 실패해도 아무도 기억을 못하고 있고 신경도 안 씁니다. 당신도 길에서 지나간 사람이 아까 뭘 했었는지라든가 친구가 뭘 했었는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하나하나는 기억을 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. 주위에서 보면은 당신도 타인의 한 명이고요.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는 일일이 신경 안 씁니다. 사람은 너무 바빠가지고 자기 일 때문에 사실은 남의 신경 쓰는 여유가 없는 거죠. 이것을 이해하기만 해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일이 신경 쓰는 일은 없어질 거라 생각합니다. 두 번째는 자기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거하고 컨트롤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. 예를 들면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고백하면 그 여자가 자기를 좋아해서 기뻐할 수도 있고 또 관계가 어색할 수가 있는데요. 이것에 대해서는 당신은 컨트롤 못합니다. 그러나 고백을 하지 않고 계속 있으면 시원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안 되더라도 용기 내서 고백하는 게 좋은데 이 부분은 자기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이런 식으로 자기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행동만이라고 이해합시다. 왜 이런 다양한 일이 중요하냐면은 컨트롤 할 수 없는 것을 컨트롤 하려고 하는 게 제일 힘든 일이니까요. 그리고 타인이 의식하는 사람은 컨트롤 할 수 없는 것을 컨트롤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. 그래서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은 컨트롤 할 수 있는 자기 행동에만 집중하는 겁니다. 제일 많은 바탕은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신경 쓰여서 남들 앞에서 행동 못하거나 남들 앞에서 긴장하거나 또 그런 약한 자기가 싫어져서 자신감 잃고 또 자신감 잃으니까 또 남의 눈을 신경 써버리는 이런 최악의 악순환이 빠지는 겁니다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서워도 자기가 곧 행동한다 라고 goal을 설정하는 것입니다. 당연히 행동하면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을 겁니다. 그러나 어떤 결과든 용기를 내서 행동했다는 그런 자랑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에서 자신감이 생깁니다. 그리고 평가 기준이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에서 자기가 뭘 했냐로 바뀝니다.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행동해야 될 때는 꼭 용기를 내서 망설이지 않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.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다는 당신이 용기를 내서 행동했다는 것에 가치가 있고 그것이 자신감이 됩니다. 그리고 자신 있는 태도는 남들의 당신에 대한 그 믿음이라든가 신뢰도도 아마 높여줄 겁니다. 오늘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뭘 해도 자신감 잃거나 상사의 얼굴이 좋지 않더라도 괜히 불안감 가지고 그런 일은 없도록 합시다.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당신입니다. 감사합니다.